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과 조예진입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Next.js 프레임워크 소개와 Next.js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SSR 웹 구현 및 SEO 구성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은 리액트와 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웹 개발이 가능한 IDE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저는 웹스톰을 사용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js에서 권장하는 노드 버전인 12.22.0 이상 버전의 Node.js를 미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js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리액트로 웹을 개발하고 배포할 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트 웹 빌드를 위해서는 먼저 웹팩과 같은 번들러로 코드를 번들링해야 하고, 바벨과 같은 컴파일러를 통해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 혹은 리액트 문법이 브라우저와 호환되도록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 개선 등을 위해서 코드 스플리팅이나 정적 프리렌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액트는 CSR 기반이므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구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Next.js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개발자 경험을 최대화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나온 SSR, CS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SR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준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웹페이지를 요청하면 서버가 웹페이지를 미리 그려놓고 그려져 있는 HTML을 클라이언트에 전달해줍니다. 반면에 CSR의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요청하면 거의 비어있는 HTML 파일을 받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함께 받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작동시켜서 빈 HTML 안에 렌더링을 직접 실행합니다. SSR과 CSR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SSR의 경우 서버에서 렌더링을 미리 실행하기 때문에 처음 페이지가 그려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EO 구성이 우수하며 처음 페이지를 그릴 때 필요한 데이터를 서버에서 미리 가져오기 때문에 필요한 요청의 수를 줄여 네트워킹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서버에서 렌더링한 파일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깜빡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페이지 이동이 느릴 수 있으며 서버에서 처리해야 하는 양이 많아져서 서버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CSR의 경우에는 반면에 처음 페이지를 그려둔 후에 필요한 부분만 다시 렌더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빠르고 깜빡임 현상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 화면이 그려지는 속도가 느리며 클라이언트 기기의 브라우저상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구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기기의 메모리 사용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마다의 SEO를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SE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으로 웹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더잘 보이도록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HTML의 헤드 태그 영역 안에 타이틀 태그나 여러 메타 태그를 넣어서 그 페이지를 잘 나타내는 데이터를 넣어둡니다. 왼쪽 사진은 웹 크롤러가 동작하는 방식의 다이어그램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은 웹 크롤러를 가지고 있고, 이 크롤러들이 웹상의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인덱스를 가져옵니다. 크롤러는 사이트 URL에 해당하는 HTML을 요청하고, HTML을 처리해서 인덱스를 뽑아냅니다. 이 인덱스를 토대로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CSR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CSR은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 서버에서 가져온 HTML이 비어 있습니다. CSR에서 페이지마다 다른 메타 태그를 구성해서 페이지마다의 SEO를 구성해주고 싶다면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서 동적으로 메타 태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크롤링을 할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를 고려해서 자바스크립트까지 실행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페이스북 게시물의 링크 미리 보기처럼 웹 링크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까지 실행시키지 않고 HTML만을 가지고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CSR로만 SEO를 구성하는 것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의 특성에 맞는 SEO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싶다면 SSR을 구현하여 처음 받아오는 HTML 파일에 메타 태그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Next.js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ext.js는 최고의 개발자 경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렌더링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는 Next.js 웹 서버에서 프리렌더 됩니다.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의 프리렌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드 타임에 HTML을 생성하는 스태틱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프리렌더를 수행하면 생성된 HTML이 CDN을 통해 캐싱되어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자주 바뀌지 않는 경우에 적합하고 Next.js에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 데이터가 자주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는 빌드 타임에만 HTML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즉 다이나믹 렌더링 방식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매번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HTML을 생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페이지가 캐싱되지 않기 때문에 느릴 수 있지만 데이터가 자주 업데이트된 경우에는 유일한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Next.js는 프리렌더된 HTML을 가져와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웹을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CSR을 사용해서도 데이터를 패칭해오고 UI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Next.js는 기본적으로 Next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HTML의 이미지 태그를 확장한 이미지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이미지를 최적화하여 웹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에 맞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WebP와 같은 모던 웹 이미지 포맷으로 이미지 포맷을 변경해 주거나 이미지가 로드되기 전에 이미지 위치를 지정하여 CLS를 방지하고 시각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미지를 캐싱하고 레이지 로딩을 지원해 페이지 로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합니다. 사진은 Next 이미지 라이브러리로 이미지를 표시한 경우에 네트워크 요청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이미지는 S3에 원래 저장되어 있었는데, Next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왔더니, Next.js 웹 서버를 거쳐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는 S3에서 캐싱을 따로 처리해주고 있지 않더라도, Next.js 웹 서버에서 캐싱을 처리해줍니다. 넥스트.js는 ECMAScript 최신 문법인 다이나믹 임포트를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라이브러리나 컴포넌트를 원하는 순간에 임포트해 올수 있고, 이렇게 동적으로 임포트된 라이브러리는 번들링 될때 다른 청크로 분리됩니다. 이를 통해서 코드 스플리팅을 해서 번들링된 청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xt.js를 사용하면 사이트를 빌드하기 위한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Next.js에서는 웹팩과 바벨 설정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원한다면 커스텀 설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CSS 임포트, CSS 모듈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SAS를 위한 로더가
기본적으로 웹팩에 설정되어 있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ges 폴더 안에 컴포넌트 파일을 만들어주면 그 파일명과 디렉토리 구조에 따라서 따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라우팅되는 파일 시스템 라우팅 기능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Next.js에서는 개발자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ext.js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js 프로젝트를 만들고 SSR을 구현해 본 뒤에 Next.seo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SEO를 구성해 보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여기에 보이는 Create Next 앱을 사용해서 CLI 툴을 사용해서 Next 프로젝트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NPX가 필요합니다. NPX가 설치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NPX-V를 실행해 보면 버전이 나온다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npx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npm install npx global 이런 식으로 npx를 설치해 주실 수 있습니다. npx를 설치하셨다면 npx create next 앱을 실행해서 넥스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프로젝트 네임은 원하신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자동으로 넥스트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넥스트 프로젝트가 생성되었다는 알림이 뜨고, 메시지가 뜨고, 넥스트 프로젝트로 이동해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폴더를 ID로 열어서 나머지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넥스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디펜던시와 프로젝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package.json 파일이 생겼고, 그리고 ESLint를 위한 ESLint 설정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next 프로젝트의 설정을 위한 next config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dependency가 node modules 파일 폴더에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이 pages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는데, 이 폴더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 파일들은, React 컴포넌트 파일들은 모두 페이지로 자동으로 라우팅이 됩니다.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 라우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 언더바 앱 같은 파일은 특수한 파일이어서 이 파일은 특히 모든 페이지가 공유하는 상위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페이지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공통 설정 같은 것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앱 파일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파일에는 파비콘이라든지 이런 정적인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 스타일즈 폴더에는 지금 자동으로 생성된 CSS 파일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로컬에서 실행시키려면 터미널에서 npm run dev를 입력하시면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에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습니다.
실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화면이 떴다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여기 페이지스 안에 있는 index.js 파일이 렌더링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최상위 div를 제외하고 모두 지운 다음에 hello world라고 작성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페이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링크라는 컴포넌트를 next link로부터 임포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안에 a 엘리먼트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라는 텍스트를 작성하고 링크 컴포넌트의 프로퍼티로 next라는 패스 값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링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여기 next라는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404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는 next라는 경로로 이동하고 싶기 때문에 next.js라는 파일을 만들어주고 여기 인덱스를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트페이지라는 텍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페이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따로 라우팅을 작성해주지 않았는데도 넥스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export const get server-side props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함수는 반환값으로 객체를 반환해야 하는데 그 객체 안에는 props라는 값이 존재해야 하고 이 props는 객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우선 간단한 값을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props의 name은 오라고 주고 이렇게 넘겨진 props는 여기 페이지에 프로브로 전달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브로 네임 값을 전달을 받고 이것을 JSX 안에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O라는 값이 여기 컴포넌트에, 그러니까 페이지에 프로브로 전달이 되어서 잘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패치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TheMillDB라는 오픈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패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안에서 우선 저희는 비동기 async await 문법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async 함수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URL에서 GET 요청을 통해서 이러한 JSON을 패치해 올 것이고, 제이슨으로 바꾼 것도 비동기이기 때문에 await을 붙여주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제이슨 안에 mils라는 키 값이 있고 이 mils 값에는 배열이 담겨 있습니다. 배열 안에 있는 요 객체가 저희가 실제로 갖고 싶은 데이터 값입니다. 이 데이터는 음식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재료, 조리법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름을 밀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밀스의 0번째 요소를 가져오고, 우선 밀의 이 요리의 이름과, 여기 보시면, 이름은 STR 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는 여기 STR 밀 선, 그리고 설명은 STR instructions.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밀이라는 프로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받은 프로 값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에 첫 번째로 가져온 이 파일이 이 응답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된 HTML 파일입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데이터가 모두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응답 값을 보면 이렇게 저희가 외부 API를 통해서 받아온 응답 값이 서버 사이드 프롭스 안에서 받아온 응답 값이 이렇게 잘 전해져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ext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 이미지를 좀더 최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Next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면 위드스 값과 헤이트 값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 5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 에러가 발생했냐면 지금 외부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호스트 네임이 next config 파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외부 도메인의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next config 파일에 images 설정에 도메인을 명시할 것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images 이 도메인 배열에 이 호스트 네임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next config 파일이 갱신이 되려면 서버를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npm run dev를 다시 실행해주면 next config가 갱신이 되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탭을 다시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이 API에 그러니까 원래 요청한 이미지 주소로 요청이 간 것이 아니라 next 서버를 거친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ext 이미지는 next 웹 서버를 거치게 해서 캐싱이나 이미지 최적화 같은 것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ext SEO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SEO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타 태그를 작성하지 않아도 컴포넌트의 프로 값으로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 혹은 뭐 다양한 다른 속성 값을 전달해서 간편하게 SEO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SEO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YARN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Next SEO를 설치했고, 그리고 import next SEO from next SEO next 페이지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next SEO를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고 타이틀로는 저희는 bill의 네임을 적용할 것이고 디스크립션에 스트링 메소드를 통해서 30자 정도만 끊어서 디스크립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네트워크 탭에서 이 Next HTML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타이틀로 저희가 받아왔던 데이터, 밀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 메타 태그의 디스크립션으로 아까 가져왔던 여기 이 음식의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의 편리한 점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 링크 미리 보기와 같은 기능들은 이런 OG 그래프 프로토콜을 통해서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넣어줘야 하는데, 이 Next SEO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런 OGGraph 태그 같은 부분도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편리합니다. 이것으로 Next.js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